어떤 것을 something, 아무거나 anything, 모든 것을 everything 알려드리는 이고은의 띵띵띵. 안녕하세요, 이고은입니다. 오늘 드디어 감격적인 띵띵띵 첫 방송인데요. 이름값 하도록 어떤 거나 아무거나 궁금했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망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현적 타임. 어질고 총명한 성인군자 현자와 시간을 뜻하는 영단어인 타임의 합성어인 현자 타임은 남성들의 은어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자위나 성관계 후 모든 욕구가 사라지는 현상을 빗대어 현자의 시간이 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자신의 존재를 우주의 티끌로 여기며 만물의 근원을 생각하게 되는 뭐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인 것이죠. 그럼 현자 타임 남성에게만 오느냐? 아니죠. No. 현자 타임은 여자도 겪을 수 있습니다. 간혹 채 1, 2분도 안 돼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여성의 경우 현자 타임을 남성과 똑같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을 조기 오르가즘 반응, EOR이라고 하는데요. 일명의 여성 조루와 같은 현상이죠. EOR이 심할 경우 현자 타임처럼 불운기에 빠져서 성욕이 떨어지거나 성 반응이 제한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남성 중 41%가, 여성 대학생 중 46%가 현자 타임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해외 보고도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현자 타임이 오면 부처에 버금갈 정도의 평정심을 갖게 된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는 가장 이성적이며 속세의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경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이때는 내가 가장 현명해지고 판단력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담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현자 타임을 가져라 라는 말도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주식의 매도나 매수, 아니면 중요한 소개팅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To success in the broker business. First of all, you jerk off. Do I jerk off? Yeah. How many times a week? Like three, four times, maybe. I'm gonna pump those numbers up. Those are rookie numbers in this racket. I myself, I jerk off at least twice a day. Wow. 현자 타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는 현상인데요. 공식적으로는 PCD, 성교 후 우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잠깐! 띵띵띵 코너 속의 코너! 논문 속 현자 타임을 알아볼까요? 이 논문은 여성 223명, 남성 7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인데요. 참여자 중 무려 91.9%가 최근 4주 이내 현자 타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73.5%는 성관계 후에, 46.6%는 자위 후에, 33.9%는 오르가즘 후에 현자 타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자 타임에 보고된 흔한 증상으로는 여성의 경우 기분 변화와 슬픔, 남성의 경우 불행과 에너지 저하라고 답했습니다. 현자 타임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며,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허탈감과 함께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을 느끼게 하는 증상인 것이죠. 현자 타임, 도대체 왜 때문에, 뭐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현자 타임의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호르몬의 영향이라는 썰이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위나 성관계 후 사정을 하면 프로락틴, 옥시토신,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엔돌핀 등 그냥 모든 호르몬이 뿜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중 프로락틴과 옥시토신의 영향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프로락틴이 높아지면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수치는 낮아져서 성욕이 떨어집니다. 또한 프로락틴이 방출되면 급격히 피로하게 되는데요. 자위나 성관계 후에 바로 잠드는 이유도 설명이 되겠네요. 아, 잠들지 않으면 현자 타임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옥시토신.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요. 성적 흥분을 하거나 절정의 순간에 옥시토신의 방출량은 평소에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옥시토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기도 하는데 이 때문인지 편안한 행복감, 무념무상의 시간이 옥시토신이 연출한 효과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원인, 인간은 본능에 충실한 동물이다. 성관계 중에는 상대방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밖에 없어 외부에 소홀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 직후 현자타임의 각계에서 얼른 정신을 차리게 하는 본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절정의 순간에 다다른 다음 아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허탈감을 갖게 되는 현자타임. 현자타임에 대한 궁금한 점 모두 해결되셨나요? 이고은의 띵띵띵 두 번째 주제는 입니다. 와 너무 재밌겠다 그죠?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이고은의 띵띵띵 제1화 현자타임 여기서 끝.